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인데 붕따오라고 베트남의 근교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예약을 전혀 안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1박에 9,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호스텔도 이 가격은 안 나오지 않나 진짜. 그냥 한번 질러? 빡당. 야, 진짜. 괜히 베트남이 이때가 성수기가 아닌지 기가 막히네. 제가 제대로 찾은 게 맞다면은 여기에서 붕다오로 가는 거거든요. Hello, I'm gonna go to 붕다오. 한 번씩. 야. 아, 야. 아, 이 시간표도 있네. Thank you. 요즘 물가 엄청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네. One ice coffee, please. One ice coffee. Yeah. Yeah, one ice the black coffee. 우리 커피 맛이나 볼까? 라이스라, 라이스라, 라이스라. 아니, 제가 설탕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디폴트 값으로 넣어줬어. 옛날 한국에서 자판기 커피 사 마시면 이런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커피가 또 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봉다오. 야.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이거구나. 되게 단순하게 생겼다. 배는 되게 조그만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진 않네. 아, 콘센트도 있고 좋네. 아, 뭐야, 왜 이러냐? 역시 모든 게 예상대로 되지만 않아. 간 퀄리티가 어제 봤던 거랑 비슷해. 맛이라서 그다지 느끼하지도 않고 꽤 괜찮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하신 분들은 벌써 나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 그런데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한 베트남인데 지금 승객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인 승객이요. 확실히 한국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은 동네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나 뭐 왜 이러냐? 네네. 아야. 레드레이터 유렌모도. 신감은 신감은. 아, it's okay, it's okay. Thank you. Come from.
나 오토바이 빌리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 아, 돌래. 네, 일단 호객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화장실로 피신했는데, 제가 찾던 그 기종을 가지고 있던 그 호객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인터넷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랬더니 거기서 인터넷이 되길래 그 페이스북으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찾는 사람이 맞을 텐데, 아, 근데 좀 밖으로 나가기 무서워. 씨. 오케이. 컴퍼니 네임? 지수스. 오케이. 아, 홀드. 아, can I take a picture? Yeah. You? 땅콩? Yeah. 뭉쳐야. 아, 나 뭉쳐. 뭐 맞아? 땡. 뭐 어떻게 되는 거야? I need to confirm. Just wait a minute. Now okay. Yeah. I'll give you my phone. No. Facebook. Okay. Facebook? Yeah. Just five minutes. 아, 지금 호객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괜히 그 예약을 해놨는데 잘못 빌렸다가 또 사단 나거나 바가지 당하거나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약간 조심하면서. Who is your brother? Hold on. Just a second. If you want a taxi, I can help you taxi. No taxi. Okay. please, just a minute. Just five minutes. Yeah, 5 minutes. Oh, yeah. Anton. You are not. please don't cheating me. He says that. Yeah, but thank you. Come on. 아니 저렇게 호객분들이 한 5명이 저한테 다 붙어가지고 빨리 결정하라고 저렇게 막 부추기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진짜. 언제 저 사람 같은데. 헬로? 모토바이 렌트? I'm Brian, yeah. Ah, it's you. Yeah, it's me. Okay, thank you. 포토? 포토 비포. 야, 포토. 포토 비포. 어? 포토 비포. 오케이. 신가만. 가만. Can you help me? 야. Goodbye. 가만. 오토바이는 성공적으로 빌렸는데 제가 목걸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 네, 일단 야매로라도 이렇게 한번 세우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 진짜. 원래 첫 번째 해변가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들어가면은 9분 만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진짜 그걸 못해가지고 순간 쫄렸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계속 쭉 직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아무리 좀 전용하다지만 좀 괜찮은데 좀 잡을걸. 무슨 호텔을 9,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여기 있네. 헬로? 비치 캐롤라인? 예. 수고했다, 진짜. 진짜, 체크인? 오케이. 잠깐만. 진짜, 체크인? 오케이. 진담은
왔다. 뭐야 씨. 야 이게 9,000원이라고? 개 좋네? 이게 9,000원? 아 일단 이거 아직 넣진 않았거든요. 야 좋다. 끝내준다. 아 근데 요건. 야 뷰 끝내준다. 야 개 좋다. 하늘이 딱하니 펼쳐져 있네. 야 침대는 진짜 호치민 방보다 한 두 배는 넓은 것 같아. 아니 두세 배? 그러니까 침대만 두세 배 넓고 여기 전체적인 방 크기는 진짜 거기랑 비교하면은 얘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호텔 화장실인데 아니 그 어미니티 없을 줄 알고 내가 좀 챙겨왔거든요. 거기다가 휴지도 두 개나 주고 뭐 칫솔은 주는 것 같고. 아 이 정도 괜찮지 진짜. 샴푸, 샤워제 무난해 무난해. 네 원래 붕따오가 주말에 그 현지인들 관광하는 곳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호텔도 현지인 물가고. 그런데다가 저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주말 대신에 좀 약간 평일에 한번 와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특가로 이렇게 1박에 9,000원짜리 한번 와본 건데 너무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짐 좀 더 챙겨서 올 걸 그랬어 진짜로. 여기를 제가 원래 순전히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온 거였는데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진짜 여기 붕따오에서는 행복한 베이케이션이 가능하겠다 진짜로. 근데 제가 너무 장점만 강조드린 것 같아서 단점도 좀 약간 얘기를 하면은 일단 올라오는 길이 오르막길이고 그리고 데드엔드라서 저처럼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데 좀 약간 좀 숙소로서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지죠. 이거 선풍기는 청소가 안 됐네. 뭐 아직 커피 원두는 안 샀지만 구경이나 할까? 여기도 청소 안 했네. 어쩔 수 없어. 9,000원인데. 이제 체크인 했고 짐도 다 저기다 투하했고 원래는 그냥 기름 먼저 넣고 밥 좀 먹고 하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등산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등산하는 곳 구글맵을 보니까 5시에 문을 닫는데요. 지금이 한 4시쯤 다 돼가는데 잘못하면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등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먹든가 기름을 넣든가 하겠습니다. room is very good. Yeah. No window? It's okay. So originally I have no window, but you give me upgrade, right? Yeah. 신감은. 나 분명히 아고다에서 창문 있는 걸로 예약했는데. 뭐 그냥 해주는 소리겠지. 오토바이 있으니까 확실히 엄청 편하네. 가는 길도 엄청 쉽고. 아 예, 유튜브. 신감은. 여긴가 보네. 디저스. 야. 가만. 제가 목걸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야, 근데 베트남에도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사진 찍고 난리 났네. 지금 정성이다 진짜. 이건 뭐 구약성서인가 뭐 그런 데에서 뭐 나오는 거 그 스토리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근데 여기가 사막은 아닌데. 이거는 저는 무신론자라서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이상하게 그 종교인들 있잖아요. 되게 자기 종교에 관련된 좀 약간 신념과 관련된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진심으로 각 잡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로. 그냥 전망대처럼 계속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스토리가 있네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산 정상에 그냥 예수상이 있다길래 공원처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구조인 줄 알았더니 되게 여러 가지로 잘 해놨어요. 아 근데 가는 길 되게 이쁘다. 되게 저평가된 여행지 같아요 여기 확실히. 아 끝내준다.
올라가는 건 그렇게 긴 시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딱 보이네요. 서서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예수상의 백미는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끝까지 올라가 볼 수 있거든요. No shoes, right? No, okay. No back. 아, no back? 아니 제가 지금 지갑을 이렇게 4개 쓰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진짜로. 괜찮겠지? 중요한 거 다 뺐으니까. 오케이. Come on.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발 하나 올려놓으면은 성에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아 근데 진짜 가방에 아무리 없겠지? 제가 베트남에서는 8년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했다가 진짜 된통당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그나저나 이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올라온 사람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는 좀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아 제발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제발 진짜로. 어머 어머 진짜 개무워. 야 씨. 야 이브야. 야 씨. 씨발 둘러온 거 같아. 아니 철창에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다행히도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늘로 되게 뾰족하게 박혀있네. 근데 이거 바뀌면 아플 것 같은데? 아씨 나와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나 순서리 진짜 리얼이야 이거. 아이 지벌 지벌. 별로 없긴 하네. 네. 아우 진짜. 아 운 좋게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반대편도 가야지. 아우. 제가 올라오는 과정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그냥 고프로만 올려서 찍자. 아 여기가 예수님의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해가 정면으로 비치는 거고. 하늘. 지금 인기척이 들리거든요. 일단은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단 왔다는 것만 찍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쓸데없이 성스러워. 진짜. 오고 있네. 아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Dangerous, dangerous. Careful, careful. 아, 내가 운이 좋았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위험한 데마저 오버투어리즘이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사진을 좀 더 찍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을 보아하니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내려가라 그래요. 제발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제발.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댄저럴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코리안 코리안 한국인. 어, 야, your Korean is good. Good? Good, good. 또, 또, 또. 딩한 또. 딩한 또? 아, yeah, yeah, yeah. You got it, you got it. Thank you, thank you. I'm also studying Vietnamese. 아, 이상하게 한국어는 할 줄 아시는데 영어를 못 하시네. 아, 왔다. 나온다, 나이도 나. Come back, come back. 애기 신발인 것 같은데 되게 귀엽다.
정리 안 하고 가보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도 알겠는데 진짜 올라갔다가 자칫하면은 저까지 성스러워질 뻔했어 진짜. 그나저나 이렇게 벤치들이 일렬로 쭉 나열돼 있는데 보아하니까 그 문구들이 다 다르거든요. 성경 문구를 그냥 여기다 박아 놓은 것 같아요. 이 나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자주 보던 건데 이거 종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보이네. 아니 보니까 서서히 문 닫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는 이미 거의 닫았고. 야 진짜 종교 관련돼가지고 진심이야 진심.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진짜 종교 관련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되게 신념을 가지고 되게 진심으로 임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진짜 과언이 아니었던 게 저희가 저기 내려오면서도 저분들 말고도 청소부를 몇 명 더 봤어요. 다들 고용이 돼 있다기에는 너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헬로 excuse me. After 5 o'clock close. 5 o'clock. No English. 아, 클로징, 클로징. 오케이, 오케이. 참 똑똑하시네. 그럼 별수 없지만은 여기다 주차해 두면 안 되겠다. 일단 저기 언덕으로 이동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야. 5,000. 5,000?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그냥 구글맵스가 알려주는 대로 가보자. 까만. 아, 진짜, 파킹, 파킹. 아잉 주차비 다 받네. 베트남 사람들 가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무조건. 여기 뭐 바닷가에 흔하게 있는 카페 같고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붕따오도 은근히 좀 약간 개발이 많이 된 동네거든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되게 베트남도 관광적인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영어가 진짜 너무 안 통하니까. 저기 남자애도 올라가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빨리 나도 하자. 아 오늘 여러모로 남 따위를 많이 떠올리게 하네요 진짜. 여기 붕따오라는 동네가. 아 그래도 남 따위보다 쉽다 이게. 이렇게 바다가 뚜악 하고 펼쳐져 있는데 이야 진짜 붕따오 최고네. 아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너무 지금 오버페이스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기서 선셋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야 진짜. 근데 지금 구름에 갈려가지고 좀 약간 좋은 선셋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여요 정말로. 오, 오 무비스타 무비스타. 네 저는 이제 카메라 선식까지 잘 마쳤고요. 아 근데 주위에 좀 약간 젊은 남자애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걸리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장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은 아 어제 새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00원짜리 숙소 발견해가지고 여기로 엄격히로 오게 됐는데 오늘은 솔직히 평하면은 제가 한 것 대비 솔직히 되게 행운이 따라준 날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관광 잘 하고 이렇게 멋있는 선셋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를 통해서 붕따오라는 이런 매력적인 동네가 좀 더 소개되고 좀 약간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가만.